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타입스템의 TIDBits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 좀 애매하네요. 몇 가지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oop as an expression하고 Type Clarity, Type Inference, Type Alias 네 가지 주제예요. 같이 볼까요? 첫 번째 Loop Expression입니다. Loop Expression.rs 파일이죠. Loop 자체도 재밌게도 Loop 자체도 이게 Expression입니다. 그죠? 루프는 무한 루프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루프는 끝없이 순환하는 것인데 빠져나오는 방법은 브레이크입니다. 빠져나올 때 브레이크하면서 i를 리턴하게 되면 이 i가 카운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i가 10이 되었을 때 리턴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10이 되겠죠. 자, 두 번째 safe arithmetic이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보시면은 foo는 u32고 unsigned 그러니까 부호가 없는 32비트가 되고 얘는 부호 있는 거죠. i32입니다. 그래서 difference 이렇게 foo-bar 이렇게 했을 때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type casting이 되죠. 그래서 서로 타입을 맞춰주는데 Rust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error 그죠? 다음에 타입 인프런스도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파일에서 뭔가를 열고 이에 담았습니다. 언랩을 했으니까 에러가 뜨게 되면 바로 패닉 되겠죠. 언랩은 if error 패닉 이게 언랩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을 때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파일에 바이트로 출했어요. 바이트로 보니까 바이트 셀프라고 하는 리턴 타입이고 그죠? 그리고 collect도 도출을 했습니다. collect는 바이트에서 나온 것들을 또다시 뭉쳐서 리턴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리턴되는 값이 parameterate 우리 좀 있으면 iterator를 좀 할 겁니다만은 parameterate self item 이런 형식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iterator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collect 이 시그니처를 보시면은 설명들이 좀 잘 나와 있어요. 밑에 있는 예제를 좀 쭉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것이 collect가 리턴하는 타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러스트가 인퍼런스, 타입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타입을 지정해야 됩니다. 벡터, 리절트에다가 뭐가 좀 복잡하죠. 리절트 엘리먼트의 벡터예요. 그죠? 벡터입니다. 여기 뭐냐니까 리절트 엘리먼트 이거 뭐예요? 요 리턴 타입은 바이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나중에 우리 바이트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타입을 지정해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 엘리아스 이건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거죠. 지금 엘리아스 타입에서 parse result te 이것을 여기에 요 result 뭐예요? result parse 요 두 가지 그러니까 result 되는 값이 얘의 parse payload의 result 되는 값이 얘와 얘의 타입이다. 그죠? 그럴 경우 이렇게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적기가 좀 그렇다. t도 있고 error도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짧게 적어주는 거 이게 type alias. type alias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type alias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